내륙에서 북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남한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걸어서 통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안 되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전화가 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걸려온 전화입니까? 하종대 국장. 예. 원래 이제 북한에서 사실은 이제 국경 인근에 약 60km까지는 중국에 있는 기지국의 사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북한도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네, 원래는 가능했었는데. 예, 지금 그런데 이번에는 60km 그 안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전화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북한에서는 이 내륙에서는 전화 내륙에서 통화가 되지 않도록 방해 전파를 쏘도록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해제가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잖아요. 이제 중국의 주변 쭉 경계 지역에 기지국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통화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거는 거의 한도가 60km까지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전화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지금은 제가 오늘도 확인해 봤는데 평양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중국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전화하면 전화 안 됩니다. 네.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거는 위챗을 가지고 통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통화를 할 수 없도록 전파를 억제하는데, 방해하는데 그거를 북한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통신사들이 직원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전파를 막아주는 거였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해제가 됐다는 거는 중국이 지금 그걸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2014년 전까지는 한 40km 안에까지는 중국 휴대폰으로 통화가 됐었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더 인톱이라는 영화가 생기면서 그게 북한으로 들어올까봐 그때부터 김정은이가 독일에서 이 방해 전파를 쏘는 기계를 사다가 재밍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그 전파들이 통화가 안 됐었어요. 네. 통화가 많이 안 됐고 그 바람에 중국 국민들도 굉장히 그 통화의 품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북한에 항의를 했었고 그런데 아마 중국 기술자들을 북한에 초청해다가 너희들 봐라. 당신들 전파가 너무 세니까 우리가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당신들 전파를 좀 약하게 달라 해서 아마 국경 지역에서 중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전파에 한해서 전파를 약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파가 발산되는 방향을 북한 쪽에서 약간 틀어가지고 내륙 쪽으로 해서 그렇게 양해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 기술자가 직접 넘어와가지고 재밍을 했다는 건 조금은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가 있는 추측인가 보군요.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 내륙에서 남한으로 전화 통화가 옛날보다는 더 쉽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북한 내부에서 과연 누가 남한에 전화를 할까 궁금한데 북한 내부의 주민들 도대체 얼마만큼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지 보급률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인구 2,500만 명 가운데요. 370만 명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구의 약 15%가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글쎄요. 북한에서요 최신형 스마트폰 터치폰이라고 하죠. 이 전화기를 사려면 북한 돈으로 약 550만 원. 쌀을요 북한에서 1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저게 왜 저에 550만 원까지 가나면 달러로 환산해 보십시오. 저게 몇 달러인가. 저게 1달러가 8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게 나누면은 저게 달러로 치면 8천으로 몇 달러입니까? 여기 한 6,700불 정도. 한 뭐 700불 정도 될 겁니다. 700불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뭐 80만 원.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건 북한에서 북한 주민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처럼 외국에 전화 안 됩니다. 이 외국에 전화를 하려면 북한의 국제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외국 전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설령 이걸 가지고 북한에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중국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가더라도 국제전화를 하려면 중국의 국제선을 써야 되면 바로는 되지 잘 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최근에 나온 어느 제품은 중국 통신회사의 유심칩으로 갈아 끼면은 남한과 통화를 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 전화기로는 남한과 직접 통화가 되지 않는 거고 중국의 기지국을 활용해서 이제 남한과 통화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과연 그러면 북한 주민들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그 요금은 도대체 얼마인지 저희가 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한 달에 무료 통화 200분을 할 수 있으려면 3개월 기준으로요, 북한 돈 3천 원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천 원이라는 돈이 노동자 한 달 월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 통화를 하려면 선불카드를 구입해서 1, 2천만 원을 내야 된다. 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배급이 제한되어 있고 월급이 한정되어 있는 주민들이 이 비싼 통신료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지금 현재 저걸 이제 북한 원화로 해놔서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나 위안화로 그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대폰도 파는 것이 전부 다 달러로 팝니다. 뭐 600불, 700불 네. 이렇게 팔기 때문에 달러가 없는 사람 저거 살 수도 없어요. 아, 그러면 그 달러는 정식 루트 또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얻은 거라기보다는 암시장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얻은 그런 재산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네. 이제 북한에 370만 명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일반적인 그러면 국가의 공무원 같은 사람이 저 월급 3천 원 받는데 또는 네. 5천 원 받을 때 그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대부분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위화벌이를 해가지고 아하. 달러를 가지고 돌았다든지 네. 무역에 종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몰래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이제 저런 휴대전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저기 상당히 비싸다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비싸지만 제가 외국에 들어간 북한에 들어가서 만약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럼 기본요금만 하더라도 바로 21달러 그걸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1기가를 하나 사용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사용하는데도 중국 돈으로 4위안에서 한 5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아하. 그 정도를 내도록 한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북한식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나게 수십만 원 나올 수 있는 돈이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북한은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로 보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본주의 경제가 많이 침투해 네. 있는 상황이다? 네. 자본주의가 원래 인간의 보편적인 네. 경제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정리가 된 고도의 자본주의라면 저기의 자본주의는 왜 유럽에서 처음에 대항해 시대를 하면서 중상주의로 갈 때 있었죠. 네네. 장사를 해갖고 무역 차익을 많이 나면서 부자가 나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의주 같은 데에서는 단동에서 물자를 수입해 오면은 네. 이 사람이 자기 트럭에 실어갖고 오면서 평양에 갖다 주고 평양에서 장바닥으로 퍼집니다. 네. 그러면 돈을 거래해야 되는데 돈을요 요즘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대요. 북한에서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일로 갖고 왔을 때 이쪽 받을 돈을 네. 여기서 계산하면 이렇게. 온라인 비슷한 초기 시스템이 있고 아하.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용하고요. 아하. 이렇게 이걸 야매시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기존에 장마당이 편자가 생기면서 네. 중상주의적입니다. 그러면서 야매로 주유소가 생기고 하는 네. 시스템이에요. 완전히 불법 거래. 예. 뭐 그렇죠. 그래서 불법 거래죠. 이게 네. 그게 또 당에서 간부들이 관여돼 있고 해서 네. 이런 초기의 중상주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더 생길 여지가 있고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 내부의 생활을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또 어린이날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북한에는 어린이날이 우리와 날짜가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북한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 한 매체가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 튀기과자라고 되어 있는데 불고기 맛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고기 맛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스낵 종류인 것 같고요. 이건 과일 과자. 이게 과일 우리식으로 하면 프루츠 쿠키 뭐 이런 예. 정도가 되겠네요. 나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건 뭔가요? 예. 이게 이제 아마 그 미국의 기자가 4월 15일이 태양절 김일성의 네. 생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평양에 아마 취재 갔을 때 네. 여러 북한의 과자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맛을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게 미국 LA 타임스의 인터넷판에 이제 오른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게 거기에 10가지 과자를 쭉 소개를 하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5개의 과자가 나오는데 목화사탕, 바나나 목화사탕 같은 경우에 바나나 카툰 캔디라고 네. 영어로 이렇게 써놔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목화처럼 약간 바삭바삭하는 그런 맛이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런데 점수를 10점에서 가장 좋은 맛이 좋으면 10점으로 해놨는데 대부분 4점에서 2점으로 했다는데 가장 점수가 안 좋은 게 거기 왼쪽 아래에 있는 깨강정입니다. 네, 깨강정은 뭐 예. 전통 과자인데 예, 깨강정인데 외국이... 우리는 예. 맛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저 맛을 그렇죠. 그렇게 싫어했는데 가장 점수를 2점으로 낮게 줬고요. 네. 탄산 그 단물 네. 저거 이제 콜라인데 네. 그걸 이제 콜라를 그대로 이제 우리 뭐 코크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써있네요. 코코아 향이라고 써있고요.
탄산 단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산 단물. 예. 그러니까 콜라를 코코아 향이 나는 탄산이 들어있는 단물. 코카콜라이기 때문에 코코아 네. 맛이 나는 네. 탄산 단물이다. 근데 저거 점수 상당히 잘 줬습니다. 아, 저건 5점인가 줬어요. 네. 그러니까 잘 줬습니다. 네, 10점 만점에 5점이요. 예. 지금 미국 기자가 평양에 가서 저런 과자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제 내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또는 평양 시민 전부가 아하. 그런 과자를 접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하. 그게 크게 제한됐기 때문에 네. 저게 뭐 평양 시민의 몇 퍼센트가 접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거는 중국에서 수입된 그 몇 기계 몇 대가 시범적으로 만들어낸 과자지 네.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과자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태양절을 맞이해서 외신 기자 200여 명을 초청했던 이유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 수단의 이용이 됐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님 그리고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님 두 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요. 이어지는 순...